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쌤입니다. 자, 이제 6월 평가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사히 다들 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9월 평가원 보고 이제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이제 남짓 남았는데 이제 9월 평가원하고 수능까지 이 두 단계만 거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하고 과를 다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개념 정리를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동안에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기출 문제에서 유형별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지문과 패턴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유용해서 출제가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그 문제 풀이 방법들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 텐데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이제는 실전이다. 노바지구학원 실전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풀이 강의는요. 일단 우리 지구학원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천체 파트하고 천체 파트는 뭐 내용 자체도 좀 비천체하고 천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비천체하고 천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수죠. 그래서 비천체 파트에 해당되는 1단원, 소중한 지구, 2단원, 생당한 지구, 3단원, 위기의 지구까지는 개념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의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도 개념의 반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기도 해석이라든가 뭐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의 자료들이 꼭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일기도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기후변화 외적 원인들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뭐 나중에 이제 뭐 판의 경계 같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문제풀이도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개념부터 해서 끝까지 개념으로 갈 텐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개념에서 우리 개념 강의에서 개념을 했는데 문제 풀이에서도 개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각각의 주제별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도 어쨌든 주제별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에도 그 주제별로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내용들도 그 주제에 맞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이제 풀이하는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그냥 쫙 그냥 계속 풀어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주제별로 대표 개념들을 먼저 쫙 같이 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유형화되게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화된 문제의 연습을 유형별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천체 부분은 그래서 올해 6월 평가원도 그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기존에 출제가 됐던 기출 지문들을 약간 형태가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지문은 똑같이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기출 지문의 패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서 그 기출 지문들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료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 구성은 다르다 하더라도 지문 넣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반복 출제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뭐 비천체 보는 개념의 시작부터 개념의 끝에서 그냥 내용들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천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이 천체는 수학과 같이 사고하라고 넣어놨는데 천체는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수학을 잘해야 천체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학원에서 기껏해야 우리 지구학원에서 필요한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계산하고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제곱하고 세제곱 계산하는 케플러의 3법칙 조화의 법칙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수학과 같이 사고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로 자료를 구성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느끼는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느끼는 게 전혀 다르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수학도 예를 들어서 공식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유형들이 쫙 있으면은 그 문제에 맞는 풀이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천체가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좌표계를 해석을 할 때 뭐 이번 6월 평가원 20번 문제도 그 비슷한 형태였었지만은 좌표계를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꼭 항상 그림만 그려서 다 좌표계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경이나 저기와 같은 좌표기를 구한다고 할 때, 적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남중 시간을 이용해서 적경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천구를 그려가지고 적경 저기를 그릴 수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굳이 입체 같은 천구를 안 그리고 지평선의 단면, 평면만 그려가지고 우리가 좌표기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 유형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풀이 방법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형화된 문제들에 어떤 풀이 방법을 적용할 건지 그 유형별로 쭉 문제 풀이하는 그 방법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체에도 필수 개념들이 있겠죠. 좌표기면 적경, 저기, 그리고 자전과 뭐 천체 일주운동이라든가 공전과 태양의 연주운동, 뭐 나중에 다류관측, 행성의 관측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필수 개념들은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필수 개념별로 유형별로 쭉 문제들을 세분화시켜놨어요. 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좌표기 한다고 하면은 천체를 예를 들면 천구의 구조에 제일 먼저 쭉 먼저 그 천구의 구조 관련된 문제를 보고요. 그리고 좌표기의 방향각과 고도 나오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적경적이 나오는 거 보고. 그 천구를 볼 때에도 천정을 기준으로 천구를 그려진 경우가 있고,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천구의 구조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향에 따른 천체 일주운동을 할 때 적도 좌표기 가지고 방향가지를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지평 좌표기에 수직권을 그려가지고 또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똑같은 개념이라도 유형별로 문제 그림 자체, 그러니까 아, 이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그 그림들이 그 익숙해지도록, 그 그림들이 결국은 유형들이니까 그 유형별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각각의 유형별로 거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문제 풀이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개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풀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쌤이 강조하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자기와 내게 될 때까지.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걸 자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 교재의 특징이 여러 번 똑같은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문제풀이냐 문제만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대표 유형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우리 지구학원을 시작하면은 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질의 생명 가능질의 특징 나오잖아. 그래서 질량이 큰 별 주변의 생명 가능질에 질량이 작은 별 주변의 생명 가능질에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질량과 생명 가능질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를 넣어놔요. 물론 그 문제는 기출 문제일 수도 있고 연계 교재 문제를 변형해 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기출과 EBS 변형 연계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의 필수 개념이 어떤 건지는 그 문제 아래쪽에 필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도록 집어넣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필수 개념들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수 개념들만 연습할 수 있도록 모아놓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표 유형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쌤이 필수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필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시키면은 쌤 문제풀이 수업의 특징이요. 쌤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아, 참 문제풀이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학생들이. 아, 그래서 문제들 자체가 아, 너무 쉽고 평이한 문제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물론 난이도별로 이제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개념들을 선생님이 먼저 정리를 해주고 나서 이 필수 개념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상태에서 바로 대표 유형 문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 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문을 본다. 아,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거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와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알겠어요? 문제 풀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의 반복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개념들이 여러분들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 수업을 들고 있는 이 전 지구학원 선택자들의 저는 어명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만큼 수능 지구학을 공부하고 저만큼 수능 지구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만점이 나오는 거지.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학을 다 나만큼 잘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적어도 수능 지구학은 여러분들이 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에 이 대표 유형 필수 개념과 그 필수 개념에 맞는 대표 유형 문제를 연습을 했으면은 그 바로 밑에 그리고 옆에 그 유사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그 유사 문제 안에는 심리형 문제들도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좀 어려운 주제들은 고난이도 문제들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요 한 세트가 요 필수 개념에 대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이 한 세트들이 모여 하나의 소단원이 되고 그 소단원들이 모여 대단원이 되고 그 대단원 네 개가 모여가지고 전체 우리 지구학 원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에서는 그냥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해서 문제만 빡 쭉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 수업의 연장선이라고도 좀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성적이 잘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걸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은 점수가 한 3등급 정도, 3,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한 개념을 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개념과 문제풀이의 반복을 통해서 수능 때까지 실전 연습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6월부터 이제 진행하게 된 실전 문제 풀이 강의는 이제 9월 평가원 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 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러셀에서 진행하는 파이널 모의고사와 그리고 쌤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능 최종 실전 연습을 할 겁니다.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은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그래서 6월, 7월, 8월 가장 더운 시기예요. 가장 힘든 시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좀 견디기 힘든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에는 여러분들 힘들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힘들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공부할 때도 피로도도 많이 쌓이는 시기인데, 왠지 내가 막 계속 편하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 현재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아, 내가 지금 정말 힘들게 느끼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성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힘든 시기에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11월 달 얻을 수 있는 과실은 그만큼 달콤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과 문제의 반복과 자기화를 통해서 우리 올해 수능에서 꼭 만점 맞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만들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